고랑이는 배꼽 오글개라고 하얀색 닭이에요. 고랑이는 2년 전부터 저희가 직접 부화시켜가지고. 싸늘하다. 따뚜. 이거 뭐예요? 바로 저 친구입니다. 한 달 정도 집 안에서 키우고 세 달을 조금 넘었을 때 이제 밖에 데리고 나갔어요. 그때부터 이제 좀 노랑이를 보여주려고요. 애기 때부터 같이 키우면은 사이 좋잖아요. 커서도 같이 키울 수도 있고.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데리고 왔어요. 호두가 이쪽으로 다니면서 노랑이 위협하니까는 저희가 이제 막았죠. 호두가 처음에는 화화했는데 점점 눈빛이 변하더니 점점 노랑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는 장난감처럼 여기는 것 같아서. 밥 먹어. 가지 말고. 예. 마댕이에서 마음껏 뛰어다녔는데 이제 호두 때문에 계속 격리를 지내고 있으니까 불쌍해요. 오늘도 보면 적자? 알겠지? 호두 맨날 저기 학교에서 이렇게 오면 오면 일단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둘 다 저희의 소중한 가족이에요. 일요일